윈도우 창 난 유패라고 함 뱃속 지키고 있나? 아 목소리 진짜 갈라진다.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여러분들 지금 워페이퍼 엔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 워페이퍼 엔진도 그냥 넘어가시고요. 오늘 찍을 영상 랜덤 부스터 뽑기 뭐지? 가상 부스터 뽑기, 랜덤 부스터 뽑기래. 가상 부스터 뽑기를 한번 뽑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도 요즘 빡세 영상 계속 찍어달라는데 저는 돈이 없어가 지금 돈이 아직 못 들어오거든요. 알바도 지금 한 달 안 돼가지고 지금 뭐냐 아직 돌아올 시기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유튜버 서비스도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도 돈이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다 보니까 가상 부스터 뽑기 더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는 오늘 이제 네 분이 들어왔고요. 라이거 형 했다가 유키님, 엔젤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일단은 그치 네? 뭐가요? 그치 뭔데 그게? 그치. 예. 네. 뭐라는 거야, 저거? 그치. 네, 뭐, 예. 뭔데, 그게? 근데, 그치. 그치. 아, 그지? 그지? 아! 에라이 텟! 일단, 레이저님. 팬드 그치! 저분 이따 자르고 와요. 시작해요, 죄송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레이저님의 템피스트. 나중에 스피릿이 요번에 새로 나온 거야. 아 그래요? 뭔 효과인데요? 스피릿이요. 그냥 스피릿이에요? 일반사는 이거야. 이 카드 이에 스피릿 몬스터의 일반사는 특산을 성공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되게 속하다는 점을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비행기 수석 스피릿 테마가 하나 생겼어요. 아 시비스. 시비스야. 아이고야 레이저. 아니다. 얼티밋 레어네. 아 저분은 홀로그램을 원했으니까 일단 엔젤님이. 그런 다음에. 크리스토론 이거 튜너 몬스터예요? 아 효과 몬스터구나. 이 효과가 뭐지? 그니까 이 카드를 패배 요지에 존재할 경우 셀퍼프 이외에 크리스토 한 장을 패해서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수입해서 특수수한다. 패배 요지에서 발동할 수 있네요? 오 마치 이거 뭐냐 옛날 정경의 효과를 보는 느낌이야. 이 효과만 보면. 그 다음에 엔드페이지 그니까 이거 피드 벗었을 때 제외된단 말 없죠? 없어요. 오 룡성 있지 않음? 아 룡성. 그 다음에 스피릿. 아 그니까 그럼 의심 몬스터가 스피릿 아니죠? 찾아보도록 하죠. 제가 카드를 일단 하세요. 일단 게스트 한번 뜯어볼게요. 네 오, 제가 되게... 찾으면 말해드릴게요. 미스 오브사이드 서러블레이드. 그런 다음에 회국은 또 나왔네요. 그런 다음에 비대화다. 뭔 카드지? 상대 피해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의 공격을 수비력을 배가 되고 직접 공격할 수 없다. 그냥 탱커로 만들어주는 카드. 상대 피드 몬스터를 공격 습관에 수비력을 두 배로 만들고 직접 공격, 그러니까 상대 직접 공격 선수에 발동하면 되겠네. 아니면 일부러 상대 공격력 올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매직 실린더 같은 거 이제 재미삼아 할 때나 아니면 상대가 공격 올라가면 때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쓸 때 쓰는 거구만. 다크 리베리온 어니스트. 리온이야. 아 이번에 새로 나온 튜브 몬스터였지 이게. 크리스티온 리논. 아 크리스티온 리논. 윈드위치다. 윈드위치. 이거 뭐 맞춰볼까 하는데, 마제 스펙터, 이게 바람 타던 마법사족이에요. 그것도 레벨 3이고. 유펜님, 제 경험상 뭔 줄 알아요? 뭐요? 싱크로랑 유마모스 빼고 한 장도 안 났어요. 윈드위치가. 어떤 거요? 좋아, 마제 스펙터는 성능 확정이야. 마제란 성능 확정이야. 그 다음에. 레이징 테피스에서 있잖아요. 윈드위치가 몬스터가 한 장도 안 났어요. 싱크라랑 융합만 나오고 저는 한 장도 안 났어요. 허허. 일단 섀도로도 지원됐네요. 네, 프리 섀도로. 섀도로가 새로 나왔어요. 호, 세상. 이거 근데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지? 이게 뭐냐 테마군이 있어가지고 섀도로. 근데 왜 이렇게 섀도로가 뭔가 정이 같냐? 원래 섀도로가 약간 타락의 체질이 있는데. 그다음에 섀도로는 그 다 서포트 아니에요? 에티키아 하운드 독이다. 오. 강아지. 네오갤럭시 시리즈 사이퍼 드론이다. 한 상자에 한 장 나온다는 그 전설의 카드. 일단 저희 목표 살바는 일단 잔디깎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멈췄다. 깜짝이야. 아 사이퍼 카드 많이 나왔어요. 잠시만요. 멈췄어요 이거. 뽑았을 때 사이퍼잉을 많이 뽑았는데. 됐다. 아 멈춘 게 아니었구나. 좋아 일단 계속 일단 계속만 뽑읍시다. 사이퍼다. 사이퍼 새로 난 거. 저 그거 난 안 뽑았는데.
어차피 이거 뭐였냐 가상 부스터 가상 부스터 젠장 한타는 만 개밖에 발견했었다. 펩 요제 존재는 자신 피드의 사이퍼 엑시지 본사의 대상을 발견했었다. 이 카드를 이제 엑시지에 겹쳤는데 레벨이 1인데다가 헷갈리네. 아! 료코릴라다! 이게 일반적으로 특사를 선거했을 때 자신 펩 요제에서 튜브 본사에 특사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레벨 1짜리 몬스터 뭐였지? 특사시키고 특사시켜가지고 엑시지 해버리던데. 얘도 튜너 몬스터에서 그냥 엑시지 하는 경우도 있던데. 레벨 1, 1 해가지고. 뭐 어쨌든 이런 카드 했다가 사이퍼들은 또 났어. 역시 가상 부스터. 얘까지 났어. 시크릿 두 장이나 났어. 크리스티온 그리온 가드. 과연 홀로드 나오긴 할까? 저희가 목표는 잔디깎기나 이제 홀로 나오면 이제 멈추는 건데 글쎄 언제 나올까요? 얘가 홀로인가? 아 울트라를 해야구나. 그 다음에 유감 몬스터. 아 그것도 한 장만 나왔어요. 아 엔티티어 융합목도 있잖아. 에이바이즈 펜들런 드래곤. 그 전사랑 그 오다이즈 드래곤 융합. 아 에어스피트 버드 이거 스피시 몬스터 이빨 이거구나. 엔터메이트 리프메이커다. 어쩔 생각 이거. 새로운 거 많아요. 역시 엔터메이트는 점점 사기가 되기 시작하는군. 넥스트다. 아 맞다 여기서부터 벌써 자크 그거 풀 자크 서포터 카드 풀리기 시작하던데. 자크 벌써요? 뭐 있던데? 하나 있던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열차 카드인데요. 효과 뭐예요? 일단은 이 카드가 상대에서 파괴될 묘정의 스킨을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기계적으로 레벨 4 몬스터를 패넣을 수 있고요. 한타면 이 카드를 엑시지 소장장을 제거하고 자신 피드의 기계적 몬스터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이 턴에 자신의 그 몬스터로 밖에 공격할 수 없고 그 몬스터로 직접 공격할 수 없다. 공격력 2200이면 파괴됐을 때 효과를 좀 많이 쓰겠네요 아무래도. 기차가 그 다음에 열차력이 좀 많이 늘 것 같고 지고 다 술을 건너면 저분 왜 그럭? 몰라요. 스노벨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윈드위치 잘 안 나오는데 저기서 왜 저렇게 짧다 와. 윈드위치 뭐냐 아이스맨 벌써 세 장째 얼티야! 태국은 받고 그 다음에 절대자이시겠다가 레비나! 이렇게 나와주네요. 호호 뭐 나올까? 잔디깎기가. 혼돈의 사자다! 혼돈의 사자까지 나왔구나. 암흑기사 가이아 도와주네. 그거 카오스 설자 암흑기사 덱에 들어가는. 극혐카드! 극혐카드. 드라우시아! 생각해보니까 제 용띠예요? 용띠였어요? 용이네요? 용이에요? 아 그러네. 그런 다음에 신데렐라 나왔다. 잠시만 그럼 쟤 나랑 띠 동갑이거나 아니면 나랑 동갑이란 소리잖아. 저분은 님보다 뭐냐 몇백 년 이상의 동갑입니다. 아 띠동갑. 몇백 년 띠동갑. 그 다음에 뭐지? 환창의 미세라 사우루스? 요번에 공룡덱 스트레처 덱으로 리메이크 돼서 나온다던데 그거 아마 관련 카드겠죠? 시키 또 나왔다. 그 다음에 스노우벨. 그래서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요. 강룡의 마술사. 효과 마술사 덱에 펜덜럼 효과가 한 턴에 한번 피드의 암명 표시 존재하는 대상으로 하고 발동했을 때 그 몬스터의 종적은 상대 턴 종료시까지 드래곤족이 된다. 저 폐왕인 유사할 때 그거 쉽게 사든가 아님? 님들 잠시 이거 님들 잠시 이것 좀 봐봐요. 극혐이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야 가상 부스터에는 이거 너무 심각했다. 현실로 그렇게 뽑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현실로 이렇게 뽑으면 대박이겠다. 나도 그렇게 뽑고 싶지 않나. 뭐, 이거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한 팩에 다 12석 2장 나오면 개쩔겠다. 그러니까 나와요. 에? 나와요? 나와요. 아 그 4장까지 12수 나온 적 있어요. 덜? 4장까지잖아요. 5장. 5장. 12수 애쉬잖아. 12주 몬스터 3장, 12수 관련 카드 1장. 이렇게. 강룡의 마술사 나왔네. 큰일 났다. 5장 나왔어요. 결국. 나왔을걸요? 아! 쥐다! 해로운 쥐다! 해로운 쥐다. 저것이 계속 콧물을 하면 어느샌가 12수와 유토피아 더 죽창이 같이 있다는 창선신이다. 나 이거 보면 뭐냐 클리포트 생각나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뭔가 무늬가 클리포트랑 비슷하게 생겼어. 클리포트 약간 좀 뭐냐 완전체형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클리포트 아포클리포트 킬러가 완전체 형태가 돼가지고 얘가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형태는 보면 비쌌다. 뭐 그런 카드인데다가 폐재생이다. 아, 풀떼기가 다 뜯어갔어요, 폐재생. 잔디깎기! 나왔네, 결국. 진짜로? 예! 이제 홀로만 남았음. 이제 홀로만 뽑으면 이제 완성이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아직도 목이 지금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 찍고 있는 거. 딱국지 나와. 어, 조리약이다. 저것도 시미스 카드. 어. 염신이다. 아, 시라누이. 세상에. 일어난 카드. 저거. 엔티키어 저거 꽝 아님? 어, 꽝인 것 같은데. 아니 은근 어 은근 아 제 친구가 저거 뜯어가던데 좋은 거예요? 꽝이요 그냥. 꽝인데 이제 근데 님 이거 말해줄겠다면 엔티키어 맞춘 사람은 무조건 한 장 정도는 넘을 것 같은 카드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저... 이거 나랑 엔젤이랑 붙었을 때 넣었던 카드였는데. 아 괜찮음 저거 저 소환할 수 있음. 그, 아 그... 엔티기어 덱은 왜 그렇게 수비력 몬스터 때리 아 수비 몬스터 때리는 거 좋아해요? 그거 엔티기어 카드 중에서 기계 복제술 한 다음에 3장 특선시켜서 엔티기어를 진짜 엔티기어를 3장 선시킨 다음에 한 마리 융합시키면 되긴 하는데 마 뭐냐 이론상 가능하지 실제로 패낭비도 심하고 그러니까 어 랭커매지 사이퍼다. 아 근데 진짜 나 젤리아 강하는 건 엔티기어는 왜 저렇게 수비 몬스터를 때리는 걸 좋아하는 거야? 어 부장이다. 부장님! 아 진용아 나 이거 짜증나 이거 마제스페트로 얘 뜨다가 얘가 해피기털 달리고 이거 같이 뭐냐 콤보했었어. 그놈의 해피기털이 문제야. 저거 한 상자에 한 장 나오던데. 진용이요? 네 한 장 한 장 나왔어요 저. 참고로 여기서 이제 유키님만 뜯었다고 한다. 그렇다 카덴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구나 스위치로 히어로 이게 뭐였지? 크리보 뭐냐 TV 플레이 올라오시는 크리보 장님께서 요즘 이게 가장 잘 활용을 하신다는 강제전이 풀 바꾸기. 그러니까 PDS 수만 맞으면 갑자기 몬스터 함정, 변경이 돼. 함정 그거 펜들럼 덱에 넣어도 될 것 같던데. 아니 그러니까 토큰을 일부러 이제 토큰 소환시킨 다음에 토큰을 이제 뭐냐 끝까지 피드 뭐냐 피드 다칠 수 있는 토큰 몬스터도 있잖아요 가끔 카드 중에서. 네. 그런 다음에 토큰 수확제 같은 거 효과 발동시켜서 내가 토큰 원하는 만큼 수를 주인 다음에 상대 수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뺏으면 되잖아요. 오, 그러니까 가격도 싸다. 토큰 덱에 집어넣으면 왠지 모르게 좋을 것 같은 카드. 가격도 싸다.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토큰 덱에 맞춰봐야지. 아 얘 또 나왔어. 잘 나온다 얘. 왜? 첫 번째. 가상 부스터에서 잘 나오네. 어 부장님 또 나왔어. 부장 두 번째. 실제 부장님은 여기서만 잘 나오시는 건가요? 여기서 어? 12대 3장이다. 히익. 어, 어 뭐 없었어. 히익. 하나. 고기들 이런 것들. 어. 어 얼티야. 꽝. 그래서 뭐냐 홀로는 언제 나올까요? 어 거스네. 아 여기서 나와요? 네 여기서 나와요. 거스 4장까지 4장 정도 나왔어요. 왜 유지콘 죽으니까 거스가 나오니? 나이스샷! 예이! 유니콘이 콤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가 유니콘이 효과를 못 써!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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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함정 다성났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페라사이트 내 사랑! 아 이거 페라사이트 오 이건 사기던데 저거 물라이트 덱에 들어가는 거 그래요? 융합 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융합 덱이다 보니까 물라이트 덱에 많이 들어가요. 나루하다 그렇다고 저 찾고 합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오 아까 전에 나왔던 이제 방황의 바람만 나오고 안 나온 거네요. 특산대 암멘피시 모은 선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 효과가 부여되고 원래 공격 절반이다. 브레이크 블루스킬 강화편? 아 이거 더 좋을 것 같은데. 특수 소환된이구나. 부부가 더 좋지 않음? 그건가? 그러니까 특수 소환된 몬스터니까 얘는. 근데 이제 만약 특산대 몬스터끼리 붙으면 공격 절반이니까. 일단은 이 카드가 묘제 존재하고 상대 엑스트라 덱에서 몬스터 특선을 되었을 경우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자신 피드에 세트한다. 어? 어. 세트한다면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아 맞다. 부스스가 더 좋다. 디포머 닮은 애 있어요. 역시 디포머. 아 근데 또 나왔네. 하백이라 들어가 있네. 할배다. 나이 드신 분. 드디어 스피드 모드가 이제 디포머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건가. 어 거스트 또 나왔어. 스피드 로이드 OMK껌이라고 있으면 그거 봐요. 잘 봤어요. 내일 나와요. 아싸 저주받은 하이는 꼭 맞춰볼까 한번? 리얼로. 공격력 만드는 킹님. 하 나도 브레이크 블루스킬로 저주받은 하이 킥을 지정. 안돼 하지마. 요즘 브레이크 블루스킬 안 넣는 주제. 어 아, 이거예요? 디포만 닮은 얘? 디포 닮았잖아요. 어 리얼 디포만 닮았네. 저 보자마자 디포머 어 디포머 새로운 카드 나왔네 하는데 봤는데 나 카드가 스피드 줄 알았어. 어 좋아요 저 스피드 아! 아 스피드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봤어요 제가 봤으니까 괜찮아요. 어 5강이다 5강이 아 5강이 나왔구나.
5강인데 어둠 속성이야 심지어. 아 이거 이걸로 뽑았는데 카디언만 존나 나왔어. 아 저거 스피릿이네? 아 스피릿이에요? 방금 봤는데 스피릿이네요? 스피릿 의식 몬스터요? 그러면 엔드페이지 패로 돌아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아, 저자 효과 이거 봐. 잠시만 일단 어? 나올 때까지 해본다. 목표가 생겼다. 목표를 못 찾게 했다. 목표가 홀로인가 아니면 그 카드인 거야. 어 저기야 100만 뽑기 그란돈도 있어. 이거 뭐야 이거는? 어 되게 특이한 카드다. 일단은 의식 몬스터 빨리 찾아봅시다. 내가 의식 몬스터 잔디깎기 또 나왔다. 잔디깎기 2장. 홀로그램은 안 나와. 그러니까 홀로그램 목표인데 홀로그램이 안 나오고 있어. 이미 나왔나? 내가 물을 넘겨버렸나? 어 지금 또 나왔다. 장성신. 그거 어둠의 댁 파괴 바이러스 좀 비슷한 거 아니었어요 그 카드는? 그니까 잠시만 일단은 어리석은 부장님 부장님 왜 그쪽에 계신가요? 저희가 빨리 돈을 어 나왔다. 아 잠시만 어 됐나? 야 내가 그냥 직접 보고만다. 내가 그냥 직접 보고만다. 아니죠 왜 사람이 포기할라 그래요. 효과 뭔데? 스피릿이야? 엔드페이지 패로 돌아가? 이 카드 엔드페이지에 발동했을 때 이 카드 주네 패로 되돌리고 자신 피드에 뭐냐 토큰을 두 장 독산시키네요. 아 그랬다 하단자 그래 카타라 파이퍼엔드는 많이 그래서 하나 느낀 거라면 나는 정말 홀로그램 여기서도 안 나오는군요. 하 내가 홀로그램 잘 선택했구나. 확률은 확률이니까 사이퍼는 엄청 나오네. 그리고 하나 느낀 거 한 박스에 한 장 나올 거 말건데 브루마 지금 한 번에 두 장 나오고 연령 진짜 많이 나온다. 오 이제 슬슬 이제 뭐냐 홀로만 노려봅시다. 엄청 나오네 스위치 이어. 와 이렇게 빨리 돌리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홀로가. 내가 넘긴 건가 그냥 홀로를? 안 나오지 않았음? 안 모르겠어요. 안 나왔어요? 아, 홀로그램이면은 흰색이었죠. 그니까 안에가 완전 안 보여 할텐데. 어? 이 나왔다! 왔다. 드디어 8,000원이야 가격이. 세상에 폐왕의 오또아이즈 레이진 드래곤이 이제 홀로그램에 나오네요. 와 드디어 나왔다. 네 이렇게 해서 몇 번 찍었을까요? 17분이나 찍었네요. 이게 뭐라고 17분이나 찍었을까요? 세상에. 세상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뭐냐 뭐지? 가상 부스터 뭐 있지? 레이징 템피스트랑 뜯어봤는데 기억력이 없어. 엔젤린 고통받고 있어. 딱기랑 레이징 드래곤 홀로그램 해서 한번 뜯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잔디깎기 나오고 그런 다음에 홀로그램 나오고 하나 뭐였죠? 의식 몬스터? 아니요 그 두 개가 끝이었잖아요. 근데 도중에는 의식 몬스터는 그냥 효과 보려고 한 거였고. 네 뭐 그게 두 장 나오는 게 목표였는데 원래 이거 얘가 빨리 났으면 빨리 끝났던 영상입니다만 얘가 하필 늦게 나와가지고 아마 실전에서 잘 안 나올 것 같네요. 레이징 템피스트 드래곤은 아 레이징 드래곤 같은 게는 아 어쨌든 박스 한 장 나올까 말까도 아니고 두 박스 한 장 나올까 말까예요 저거. 히히 두 박스 뜯어내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저 안 나왔어요 결국. 저 결국 안 나왔어요. 레이징 드래곤 봤다냐? 원래 홀로그램 잘 안 나오잖아요. 원래 저거 아니 그니까 홀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저거 저 자체만으로 구하고 싶어서 뜯었던 박스인데 한 장도 안 나오고 레이징 드래곤이요? 네 헐 이 어쨌든 결국 구한 건 사이퍼 드래곤. 예 어쨌든 지금까지 보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빠이빠이. 엔딩 네번 끊었다. 에이 제장 어쩐지 뭐냐 목표가 있었구만 저 양반 끝.